암의 신을 갑자기 탄생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막 세상을 접하게 된 인류에게 세상은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는데요. 자신보다 몸집이 한참 작은 작은 동물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아 들에 나 있는 열매를 채집했으며 매일 해가 지고 찾아오는 밤이 되면 다시 해가 밝을 때까지 맹수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벌벌 떠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인류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이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즉 신에게 자신의 생존을 간절히 비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들은 적도 배운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왜인지 신의 존재를 예견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빌었고 신에 대한 생각은 유인원에 가까웠던 태초의 순간부터 어엿한 문명을 이룩했던 이집트 문명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심지어 실존하는지조차 모르는 신을 향해 무작정 자신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빌었다면 이제는 저마다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라고 나서며 그들 모두가 마치 신인 것 마냥 행동에 나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그들을 신이라 믿고 따르며 추앙했고 그렇게 신에 대한 생각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세기가 흐른 현재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인간은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며 신의 권위를 넘보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하늘이 노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며 우리가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든 재물을 바치든 비가 내릴 수 없는 기상 상황이면 비는 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뜻이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현상들이 사실은 단지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임을 깨달은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이라고 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관점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은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다는 종교적인 개념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낸 실질적인 개념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과학자들이 주장한 이야기인 만큼 나름대로 근거 역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랜 기간 과학을 전공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과학자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학이 발전한 이래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 한 가지.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 질문은 수십 세기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류의 과제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이 질문에 대해 이렇다 할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인간은 우주의 시작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공간이라거나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너무나도 신성하고 영적인 존재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등으로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도 우주가 어떠한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우주가 빅뱅이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빅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기 전까지 과학자들은 우주 탄생의 순간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순간이야말로 과학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과학자들은 총 두 가지의 파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우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공간이라는 정상 우주론과 초월적인 존재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차의 뼈대까지 드러난 깊은 흠집도 복원된다. 흠집을 집중해서 보세요. 깊게 신의 천지 창조였습니다. 과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이나 과학자들에게는 우주의 탄생을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신과 종교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나름대로 우주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생각했던 정상 우주론마저 한 인물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인류 역사상 신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신을 믿지 않았는데요. 1929년 미국 뉴욕의 유대고 랍비인 골드슈타인은 아인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냅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죠.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를 스스로 드러내는 신은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신에 대한 생각을 부연 설명하였는데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 만약 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인격적 신이라면, 그리고 바닷물을 가르고 기적을 보이는 신이라면 나는 그러한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과 단순함, 그리고 고상함의 신을 믿는다. 쉽게 말해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 그러한 이치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조화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에 따라 그는 신의 존재를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게 신이란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과 산물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믿는 신인 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탐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명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에 의하면 이 우주는 매우 간단명료하고도 아름다운 수식 하나로 정리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나 복잡한 공식은 그 자체로 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았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를 신의 방식대로 이해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는 오래전부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시간과 공간에 집중합니다. 이때까지 시간과 공간은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던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는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1905년부터 1915년까지 10년에 걸쳐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시간과 공간이 속도에 따라, 그리고 물체의 질량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저 의문투성이었던 우주 이야기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인 신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덕에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됩니다.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 단지 신의 뜻으로 남겨놓았던 우주적 현상들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머지않아 드디어 이 우주를 신의 뜻이 아닌 과학의 이야기로 설명할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을 만들어낸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의 신을 믿는 신부님이었습니다. 1927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열심히 연구하던 벨기에의 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던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집중하였는데요. 이 방정식은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궁극적인 방정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의 간단한 방정식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던 아인슈타인의 염원이 담겨있는 식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식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어느 정도 수학적 지식이 있는 학자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난이도였죠. 대신 르메트르는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 이 식을 풀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풀이가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죠.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통해 얻어낸 결과는 이 우주가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영원 불멸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우주관을 뒤엎어버리는 주장으로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죠. 우죽하면 같은 해 브뤼셀에서 열린 학회에서 르메트르의 발표를 들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계산은 정확하지만 당신의 물리는 터무니없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르메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주는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생각해 시간을 거꾸로 돌리게 된다면 그에 따라 우주는 수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을 일정 수준까지 돌리게 된다면 이 광활한 우주는 필연적으로 한 점에 모이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 점이 지금과 같이 무한히 팽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의 이야기를 초월적인 존재 없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아인슈타인에게 르메트르의 주장은 오히려 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신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우주의 수많은 천체들을 관측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던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 그런데 이 천체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관측하고 있는 천체가 멀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이 세상이 태초에는 전보다도 작은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했다느니, 그 알갱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키며 팽창을 했다느니,
드팽창이 수십억 년 이상 지속돼 우리 태양과 지구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다느니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론들이 아무리 자신이 만든 공식에서 과학적으로 추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레메트르가 하는 이야기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렸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만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헬륨보다 무거운 금속 원소들이 항성 내부와 초신성에서의 핵융합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며 당시 영국에서 가장 권위가 높았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 그 역시 르메트르의 주장에 굉장히 냉소적이었는데요. 결국 그는 허블에 의해 밝혀진 우주의 팽창을 인정하되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게 되었죠. 다시 말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일정 부분이 팽창을 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설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보완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질을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 중 하나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였는데요. 당연히 그들 역시 정상 우주론에 이러한 허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그들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했죠. 실제 프레드 호일이 르메트르의 주장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1949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프레드 호일은 르메트르의 주장을 두고 이 우주가 빵! 하고 나타났다는 겁니까? 라며 그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말했던 큰 폭발, 즉 빅뱅이라는 이름은 르메트르의 주장을 확실히 표현하는 듯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르메트르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였던 프레드 호일이 그의 이론에 빅뱅이라는 멋있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죠. 그렇게 우주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켰던 아인슈타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주에 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기며 그와 함께 초월적 신의 존재에 반대되는 이론인 정상 우주론 또한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천문학과 물리학을 전공하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초월적 신의 존재를 거부하며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을 따랐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원히 굳건할 줄 알았던 정상 우주론이 총두리째로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1964년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물리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에코 위성이 보내오는 약한 신호를 조금 더 잘 잡기 위해 안테나 수신기에 들어오는 잡음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음은 안테나 수신기가 하늘 모든 곳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따라 그들은 이것이 지저분한 안테나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며 안테나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안테나에는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있었고 심지어 똥까지 마구잡이로 싸놓았었는데 그들은 비둘기의 둥지를 허물고 비둘기를 쫓아내기도 하면서 안테나를 깨끗하게 청소했죠. 하지만 왜인지 안테나에는 여전히 잡음이 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비둘기의 귀소 본능 때문에 이들이 다시 안테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국 비둘기를 죽이기까지 하며 이 잡음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잡음, 결국 이 둘은 이 잡음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론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빅뱅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렇게 펜지어스와 윌슨은 주변의 이론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며 이 증거에게 우주배경 복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사실 우주배경 복사는 우리도 한 번쯤은 모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인터넷 TV가 들어오기 전 우리는 방송국에서 쏘는 방송 전파를 받아 TV를 시청하곤 했었습니다. 이때 방송 시간이 끝나 더 이상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지 않게 되면 지지직거리는 듣기 싫은 소리와 함께 노이즈가 잔뜩 낀 화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천둥 같은 소리와 지지직거리는 화면 신호 중 일부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신호였죠.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 방송국 주파수가 아닌 빈 주파수에 다이얼을 맞춰놓고 있으면 지지직거리는 소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우주 배경 복사를 수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주 녹내장을 부담없이 치료해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깔려있는 노이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는 전자기기를 통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이유였죠. 어디서든 동일한 양의 잡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이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우주 전역에 골고루 놓였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 광활한 우주에 2.7케빈이라는 균일한 온도가 골고루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에 따라 신에게 대립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상 우주론은 작별을 구하게 되었고 빅뱅 우주론은 이 우주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야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신이 존재해야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르메트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끔찍한 순간이었죠.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빅뱅 이론이 정립된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은 한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 10^-43제곱 초후 시점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빅뱅 직후 우주에는 전자, 양전자, 뉴트리노, 광자, 그리고 복사에너지가 존재했으며 우주의 온도가 점차 식어감에 따라 이들이 수많은 충돌과 합성 과정을 거쳐 모든 물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빅뱅 이론의 강력한 증거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빅뱅 14초 후 우주를 떠돌고 있던 양성자와 중성자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충돌하며 순간적으로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이때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계산상 3:1이어야 했는데 실제 오늘날 우주의 수소와 헬륨 비율을 계산해보면 그 역시 3:1로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더욱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주의 근본을 설명하는 법칙 중 하나인 열역학 법칙 중에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든 물체들은 점점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주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다시 말해 이 우주 역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에너지를 잃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고 곧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시작점도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으로 자리잡게 된 빅뱅 우주론, 빅뱅의 시초가 된 이 한 점을 신이 만들었다고 할 지언정,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토록 만든 것은 그 점 안에 존재하던 수많은 입자들의 조화와 상호작용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아주 다행히도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부정했던 초월적 존재인 신의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를 통해 이 우주가 탄생했음을 증명한 것이니 아인슈타인이 정확히 바라던 신의 모습이 빅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수께끼 투성이었던 이 우주는 초월적 존재인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빅뱅이라는 하나의 과학적 사건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신은 아인슈타인이 믿는 조화의 신이 아닌 말 그대로 초월적 존재의 신이었는데요. 이론과 가설을 통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과학자들이 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이